이제 과거의 예를 보여드리는 건데, 역사는 되풀이된다라고 하지 않나요? 조남철 구단이 1923년생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체계화된 현대 이론을 배우고 한국에 돌아와서 노숙인들을 다 이기고 1인자에 등극을 하셨어요. 기풍은 기회를 잘 포착한 굉장히 날카로운 기풍입니다. 조남철 선생님도 기풍이 좀 날카로운, 약간 삭하다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기풍으로 우리나라에서 1인자면 굉장히 약하냐? 아니에요. 일본에서도 상당히 잘 두는 고수축에 속합니다. 물론 일본의 1인자까지는 못 되지만 일본의 교류전차 갔을 때 한국은 약하니까 하고 정선 접어주다 일본의 1인자들이 정선에는 다 졌습니다. 호선에는 몰라도 1인자급들이 조남철 선생님은 정선을 못 접었어요. 그러니까 조남철 선생님 과도기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1인자를 한 거죠. 자, 그리고 김인국 스님. 김인국 스님은 젊었을 때 43년생이니까 조남철 선생님하고 20살 차이가 나거든요. 젊었을 때 조남철 선생님이 오랜 기간 누려온 그 1인자의 자리를 꺾었는데 어떤 시기의 기풍이었냐? 두터운 인내형 기풍입니다. 그래서 조남철 구단의 날카로움을 견뎠어요. 그리고 그 1인자가 올라간 거예요. 날카로움을 견뎠으니까 1인자가 된 겁니다. 그 기풍은 이나이펀 구단의 이중어리를 연상하게 하는 묵직함인데 조금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비슷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연배죠. 이나이펀 구단하고. 그래서 이나이펀 구단은 사카다의 날카로움을 이중어리로 견뎠고 김국 스님은 그 역시 두터운 묵직함으로 조남천 선생님의 날카로움을 견딘 거예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기풍의 1인자들이 내 앞에 있으니까 묵직한 기풍으로 그걸 견뎌서 1인자에 올라갔습니다. 43년생이에요. 교훈연 구단 53년생 김국 스님하고는 10살 차이입니다. 초창기 기풍은 정광석과 같은 속력 행마하고 탁월한 접근전, 초반에도 접근전 전투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능력으로 김인 구단을 넘어섰어요. 묵직함인데 묵직함을 발 느린 거로 바꿔버린 거죠. 속력 행마를 쭉 해서 집으로 딱 닦아버리니까 집으로 추격이 안 돼요. 그래서 김인 구단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별명이 부드러운 바람, 빠른 창. 부드러운 바람은 속력 행마고요. 빠른 창은 접근전에서의 그 전투력입니다. 그래서 전성기 기풍이 이거였는데 이창호 구단이 한참 있다 등장해서 1인자에서 내려왔죠. 그런 다음에 계속 하향세를 하는 게 아니,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기풍을 전신으로 그냥 초반부터 막 싸우는 기풍으로 바꾼 다음에 전성기를 연장시켰어요. 세계대회를 굉장히 우승을 많이 했습니다. 이창호 구단 전성기에도 조훈현 구단이 세계대회 우승을 많이 해요. 그 국내 대회에서는 이창호 구단한테 밀리지만 세계대회에서 이창호 구단하고 우리나라 기사끼리 안 만나잖아요. 그럼 이창호 구단이 다른 나라 기사한테 졌을 때 그때 이기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창호 구단한테 세계대회에서 첫 번째 결승전 패배를 안겨준 사람은 조훈현 구단입니다. 이창호 구단이 전성기 때 세계대회 결승전 무패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훈현 구단한테 한번 진 적이 있어요. 출남배, 제1회 출남배 결승전에서. 근데 왜 그걸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냐. 우리나라 기사한테 졌으니까 무패인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만큼 조훈현 구단은 자신의 기풍을 변화하면서 전성기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훈현 구단이 최고의 천재가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자, 그 다음. 유창엽 구단. 솔직히 유창엽 구단은 66년생, 조훈현 구단하고 13살 차이인데요. 경쾌한 공격 바둑으로 조훈현 구단이 발 빠르게 도망가는 거를 뒤에서 타타닥 쳐갖고 공격으로 이기기도 했어요. 근데 1인자까지 등극에는 실패했습니다. 조훈현 구단을 이길까 말까 막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창호 구단이 바로 등장해서 뒷덜미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한때 이창호 구단하고도 싸우고 조훈현 구단하고도 싸우고 왕쪽하고 다 싸우면서 대등하게 싸웠던 적도 잠깐 있었는데 결국에는 밀려나서 1인자에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다른 기풍이죠. 속력행마로 도망가는 거를 전투로 이겼어요. 이긴 적이 있죠. 다 이긴 건 아니고. 이겼다 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창호 구단하고는 역시 그 계산력에 대해서 전투로, 공격력으로 싸워서 대등하게 싸웠는데 결국은 1인자에는 못 올라갔지만 세계대회를 6번이나 우승하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냈죠. 그 다음 이창호 구단, 1975년생입니다. 앞에 1인자인 조훈현 구단하고는 22살이고 중간 단계에 끼어있는 유창엽 구단하고는 9살 차이입니다. 이창호 구단은 그 앞에 있는 기사들, 조훈현 구단, 유창엽 구단이 전투 쪽이 강해요. 그래서 전투를 좀 회피하는 능력이 좋아요. 그런 다음에 정밀한 계산력으로 조훈현에 이어서 1인자에 등극했습니다. 조훈현 구단은 워낙 싸움이 강하니까, 또 속력행마로 집을 앞서 나가니까, 끝내기가 약해도 상관이 없었던 게, 끝내기까지 가지 않고 이겼던 적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창호 구단은 그 앞에 선배들과는 달리, 전투를 해서 조훈현 구단이 이기려고 한게 아니라, 잔매를 때리면 좀 맞아져서 조금 불리하더라도, 끝내기로 약간의 불리한 걸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리해질 때 완전히 묵살발 나는 게 아니라 잘 견디는 거죠. 전투를 회피하면서 크게 손해보지 않고 조금 불리한, 그러니까 추격 범위 내에
있게끔 불리하게 한 다음에 그거를 쫓아가서 역전해서 1인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 돌부처, 자극에 전투를 걸어오는 거를 지키니까 안 싸우죠. 도발에 그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산이라는 별명처럼 아주 계산력이 탁월했죠. 그리고 나서 1인자가 된다면은요, 항상 역전승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1인자가 된다면 완승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중반에 절묘한 응수타진이 나와요. 절묘한 응수타진으로 잽 같은 걸 던지는데, 이게 상대방이 받기가 괴롭습니다.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물러나야 되는지, 받아쳐야 되는지, 요걸 헤매는 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벌어들여서 차이를 벌려나간 다음에 끝내기 가면 딱딱 가서 이기는 겁니다. 이걸로 세계 1인자의 기간이 가장 길었던 기사가 이창호구단입니다. 이창호구단은 고레이팅즈 이런 포인트로 봤을 때 거의 한 15년 정도를 세계 랭킹 1위 했어요. 세계 랭킹 1위를 그렇게 길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앞으로 누구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거로 해서 이창호구단을 단순히 끝내기만 센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오해입니다. 오히려 최근에 들어서 좀 많이 참고 그러고 있지, 이창호구단 전성기 때에는 참을 때는 이겨있는 바둑을 참은 거지 불리한 바둑을 참았던 게 아니에요. 불리한 바둑은 절묘한 응수타진, 잽 같은 거로 타다닥 상대방을 자극해갖고 조금씩 조금씩 이득을 내는 그런 작전으로 이겼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창호 구단이 초기 알파고의 모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초기 알파고, 알파고 첫 번째 버전, 이세돌하고 싸웠던 버전. 고 바둑의 기풍을 보면 전성기 이창호 구단의 느낌이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은 프로기사들이 했습니다. 뒤에 나온 인공지능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세돌과 싸웠던 알파고는 약간 이창호 구단의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세돌 구단. 이세돌 구단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조은영 구단의 전투력인데, 거기에 끝내기가, 이세돌 구단, 본인 말로는 나는 끝내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나는 끝내기한테 누구한테도 밀리지 않는다. 나는 역전패를 당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끝내기가 강해요. 근데 전투력이 너무 세니까 끝내기 세다라는 게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이세돌은 끝내기가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이창호급과는 안 될지 몰라도 거의 이창호급에 그 준해요. 그만큼 끝내기가 강하니까 조은현의 전투력에 이창호의 끝내기가 탑재됐어요. 그게 1인자죠. 다만 은퇴를 조금 빨리 해서인지는 몰라도 이창호를 결국을 넘어섰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순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물론 막판에는 이세돌 구단이 더 많이 이겼지만 총전적에서 이창호를 결국은 못 넘어서고 은퇴를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세돌 그러면은 바둑계의 확실한 1인자다라고 할 만큼의 족적을 남겼죠. 세계대회를 14번이나 우승했는데. 그리고 이세돌 구단의 특징 중에 또 하나 이게 있습니다. 초읽기에 몰렸을 때 시간 공격을 실제 대국에서 거의 처음 사용한 기사예요. 초읽기의 상대가 들어가면은 빨리 도갖고 정신 못 차리게 해서 하는 시간 공격을 실제 사용한 거의 첫 번째 기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박정환 구단이에요. 박정환 구단은 처음에는 원래 굉장한 전투형 기풍이었습니다. 근데 앞에 이세돌 구단, 그리고 이창호 구단이라는 벽이 다 있었잖아요. 박정환 구단이 막 데뷔했을 때는 이창호 구단이 아직 전성기가 완전히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데뷔해서는 이세돌도 이겨야 되지만 이창호도 이겨야 돼요. 그래갖고 아주 단단하면서도 강한 압박형, 뭐 농구로 따지면 올코트 프레싱 뭐 이런 거 있죠. 굉장히 타이트하게 압박하는 기풍이에요. 그런 기풍으로 이세돌을 바로 넘어섰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양이 시대에 이어서 우리나라 1인자에 등극했고, 양이가 좀 퇴조하고 중국이 득세할 때 어떻게 보면 홀로 중국의 강세를 맞섰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투형 기풍이에요. 원래 박정환 구단은 연구생 시절과 입단 초창기 때는 너무 싸우기만 해갖고, 아, 저렇게 싸움바둑만 둬갖고 바둑이 안 되는데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양이를 이기려고 기풍을 좀 자기가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압박형 바둑. 그래서 나중에 별명이 무결점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결점이 없다. 그걸로 1인자까지 올라갔고, 지금 1인자에서 2인자로 내려왔지만 2인자도 굉장히 강한 2인자로 지금 있잖아요. 세계에서 2인자로. 그래서 아직 전성기가 완전히 끝났다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박정환의 시대는 아직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못 보고, 앞으로 또 어떤 변신이 있을지 박정환 구단 좀 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진서 구단, 2000년생. 앞에 기사들하고는 나이 차이가 좀 적죠. 박정환하고 이세돌은 10살 차이인데 신진서하고 박정환은 7살 차이입니다. 신진서 구단은 기본적으로 이세돌식 전투형 기풍이에요. 거기다가 AI 포석을 탑재했어요. AI 포석에 관련된 걸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창호의 끝내기 능력이 있어요. 지금 신진서 구단의 끝내기 능력. 끝내기로만 봤을 때는 이창호 전성기 때 거의 버금갈 정도로
끝내기가 무지하게 강합니다. 여기서 끝내기라는 건 끝내기에 들어갔을 때 좀 상대를 전옥시키는 잽 같은 거를 잘 날려서 그거를 잘 엮어냅니다. 그런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1인자에 올라서서 지금 1인자가 된 지는 좀 얼마 안 됐죠. 한 2, 3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세계 1인자로서 지금 아직 1인자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1인자가 될지는 모르죠. 다만 이제 좀 부족하다는 거는 중반, 끝내기 말고 중반에 이창호 씨 형세 판단을 닦는 거. 썼다 내리고 끝내버리는 거를 좀 못해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요거는 부족해서 그런 건지 기풍이 달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고 또 가끔 급발진이 있어요. 이창호는 약간 비관파라서 형태 판단이 유리하더라도 안심하고 낙관하고 그렇게 막 물러서는 수를 안 둡니다. 이창호가 물러서는 거는 요걸 물러나도 이기 때문에 물러나는 거지 낙관해서 물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신지석보다는 유리하면 낙관해서 물러나는 경우도 있고 또 약간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급발진을 할 때가 있어요. 요즘은 많이 고쳐졌습니다. 그게 없어지면서 1인자가 확실히 된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있어요. 아직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근데 어쨌든 지금 탁월한 1인자죠. 뭐 이세돌식 전투형에 AI 포석, 이태원 끝내기 있는 거 다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하늘이 준 기대에 피나는 노력이 따라 1인자가 되는 거지 그냥 누구나 노력만 한다고 1인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나온 1인자들, 우리나라 1인자 계보를 보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기재라고 어렸을 때부터 다 소문냈는데 거기다 엄청난 노력을 한 사람들이 1인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1인자들은 그 어렸을 때부터 진짜 장시간 노력해서 1인자가 된 거지 장기간 지금부터 노력해서 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 기사들 예를 보면 앞에 기사의 장점보다는 단점죠. 그러니까 같은 기풍으로 앞에가 두터운데 나도 두터워. 앞이 공격형인데 나도 공격형. 그렇게 해서 따라잡아서 역전한 예가 없어요. 그래서 1인자의 장점이 아닌 단점을 파고들어서 그 부분을 극대화시킨 부분이 나의 장점이 될 때 1인자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상대의 장점, 신진서가 어떤 복잡한 바둑을 잘 두는 걸 우리도 훈련해서 이겨보자. 이거는 작전이라고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린 제 결론, 이게 최종 결론이 이겁니다. 세월이 흘러갔고 신지서보다는 1인자의 자리에서 좀 내려올 만큼의 나이가 되거나 그럴 때가 되기 전에는 이내 중국 기사들은 신지서보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사들은 절대로 안 되고 한 2010년생, 좀 빨리 땡겨지면 2007, 8년생 중에서 잘 두는 기사들 나올 때까지는 신지서보다 못 이겨요. 꿈도 꾸지 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